여기서 이제 이만큼 해서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잡든지 3등분 중에서 어느 건 잡으면 되거든요. 지금은 요 상태에서 이렇게 끝. 요새까지 이제 전체 다 칠해버리면 됩니다. 됐죠. 이러면 이제 하늘 이렇게 쭉 거꾸로 이제 이거를 문구를 계속 하면 이렇게 한 곳을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야 돼요. 밑에서 하면 안 돼. 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없는 쪽이잖아요. 없는 쪽에서 올리면 이렇게. 그걸 다시 좀 더 진한 청색으로 이렇게 붓의 방향 사선 방향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물 그냥 흐르듯이 해주고. 진질 흘리면 돼요. 그냥 이렇게 그냥 쭉쭉 산 형태를 맞춰서 이렇게 여기 이제 돌이 있으니까 돌 부분을 좀 비워두고 이렇게 이 색을 그냥 그대로 물로 흘리면 돼요. 이렇게 흘러내고 물기를 갖다 주면 이 정도 색깔에 이제 어떤 색깔 할까요? 이 색, 파란색 조금 이제 지워줘야죠. 뒤에 뭐가 이제 녹는가 이제 상상이 가잖아요. 이런 걸로 그냥 굽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나무가 되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내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윗부분 이렇게. 그럼 산에 뭐가 됐다? 나무, 숲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. 이걸 이제 마르기 전에 이제 딱 해가지고 됐습니다. 이제 이따가 나중에 물결이 이제 되는 거죠. 이 색이 그냥 물은 내려오는 거지. 그대로. 가까이 되면 가까이 있는 물량 다 번지니까 좀 가까이 돼요. 그러면 그것도 좀 이렇게. 좀더 편해지고. 한 코. 그 다음에 돌 한 코. 돌 이런 식으로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이 라인만 맞춰주면 되거든요. 그것도 보니까 저쪽에 이제 산이 올라가는 부분도 이렇게 보여요. 이렇게 길도 뒤에 한번 보여요. 어? 한 번 더 지나게 주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좀 살려주면 요 정도 해서 저쪽 편에서 오른다 이렇게 이붓이 참 좋죠. 편안하게 다 되고. 그리고 또 근무하게 조회되지 금방치고. 일본 잘 받으셨는데, 일본이지. 여행은 기대지 않아. 돈도 없나. 그리고 이 정도 근무하는 건 주어줘야지. 이렇게, 그냥 문을 열어야 돼. 앞에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고. 굼틀굼틀. 가야 뒤에는 조금 잘 돼. 앞에는 많이. 뒤에는 잘 돼. 이 크기가 점점점 커지는 거죠. 그리고 끝에 약간 해가지고 물이 들어온 부분 저쪽 이렇게 건물대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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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물살이 그냥 나타나잖아요, 그죠? 그다음 밑에 부분을 약간 어둡게 만들죠. 뭐 있나 이거? 밑에 뭐 이렇게 딱 따라.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 끊고 가는 거죠. 여기 자갈마당 그릴 거예요. 여기 뭐 또 구조물도 있을 거고 다른 부분 이렇게 여기 이제 도로거든요. 도로
고로에 이게 이쪽으로 간다. 오케이. 이런.